필라테스를 하면 좋은 점. 중력 저항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예. 자세가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필라테스가 어떤 중력 저항을 받고 살아가기에 가장 이상적인 척추의 중립을 만들어주는, 내가 가진 그 체형의 한계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체형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아, 지금 지금은 어느 친구가 있으신가요? 아, 지금 없어요. 그래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솔로도 있고 지금. 아, 저도 솔로. 저는 근데 강사가 좀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사람도 좋아하고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다시 한번 더 네 개. 많이 뛸 필요 없어요. 엉덩이 힘 딱 주세요. 나 이 정도로 유연해. 와. 그렇게 해서 남자친구가 말 안 듣거나 속상해할 때 그 상태에서 발로 팍 때린 적 있어요? 도전해볼 계획은 있어요. 사장님, 나 결국 놀아야 되네요. 뭐 안 해요. 오자마자 너무 되게 바빠가지고. 엄청 바쁘시네요. 야, 진짜 너무 바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청소를 하죠. 알겠네요. 아, 청소했어야 됐는데. 네. 무슨 사장님이세요? 아, 저 용산에서 이제 필라테스 센터 하고 있고, 대한서울 필라테스 협회라고 필라테스 강사가 되고 싶은 지도자. 네, 지도자 과정 교육을 해드리는. 네. 노른자 땅에서 두 개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잘 알아보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렴하게 그렇게 창업을 하실 수 있어요. 아이린 필라테스로 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영어 이름이 아이린이에요. 아, 유학 가세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닌데. 아, 그냥. 제 이름은 송아령인데, 네. 제 이름을 걸고 하기는 너무 좀 민망하고. 근데 이제 뭔가 약간 인싸 기질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MBTI? 네, 예. 여기 규모가 아담한데. 아, 여기는 1대1로만 하실 수 있어요. 아. 네, 여기는. 와, 이런 거 되게 고가 아니에요? 고가도 있고, 중저가도 있고. 엄청 다양해요. 네. 저는 엄청 고가로만 쓰고 있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쵸, 비싸다고 하면 다 좋은 건 아니니까요. 네. 필라테스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네. 네. 남자들도 하나요? 엄청 많이 하시죠. 아, 그래요? 아, 남자도 하는구나. 네. 비율이 어떻게 돼요? 7:3, 8:2 정도? 오, 은근히 많네요. 네, 요즘에는 그래도 필라테스 많이들 또 배우시니까 남자분들. 지금 보여주신 동작은 어디에 좋은 거예요? 아, 요건 전신 운동인데 상체를 뒤쪽으로 젖히는 신전 운동이에요. 네. 당연히 뭐 코에도 좋고 등에도 좋고 큰 힘도 많이 쓰이고. 필라테스는 기본적으로 척추 운동이거든요. 아, 네. 척추 운동. 척추의 전 운동인데. 이게 유연성인 건가요? 네, 요건 조금 유연성이 필요해요.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아니, 또 다른 동작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피디님이시죠? 이거는 뭐예요? 푸시바라고 척추를 굴곡 신전시킬 때도 사용하고 뭐 하체 운동할 때도 많이 쓰고. 어떤 운동이라고 딱 단정하기는 어렵고 자세를 좀 다양하게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무릎을 이렇게 실력자로 구부려서 엉덩이를 이렇게 말아서 들고, 오~ 그리고 다리를 제가 이렇게 젖히세요. 우와! 무릎을 이렇게 들고 잡다 펼쳐 주시고, 내려올 때도 등부터 하나씩 말아서. 몇 년 차세요, 이 일을 하신지? 저는 대학교 미용과 나왔거든요. 아~ 수령여대. 어우. 네. 여대를 나왔어요. 네. 여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뭐 무용 레슨도 하고 요가 수업도 좀 길게 했고 필라테스도 하고 중간에 회사도 잠깐 다니고. 그냥 평범한에서? 유통회사였는데. 그 아예 다른 계열로 갑자기. 네, 그 경험이, 그런 경험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때 그 홈쇼핑에 네. 게스트로도 몇 번 나왔어요. 필라테스 하고. 딱 샵을 차린 건 몇 년도였어요?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지금 2년? 네, 오래되진 않았는데. 엄청 많잖아요. 이것도 경쟁이 장난 아닐 텐데. 저희 건물에도 지금 3층에 하나, 3층에 2개. 네, 3층에 2개더라고요. 2개. 2층에도
하나. 그리고 여기 자체 커뮤니티에도 필라테스가 있고. 사실 엄청 많죠. 이 필라테스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좀 약간 경쟁에서 좀 이길 수가 있나요? 필라테스 홍보는 사실은 그 필라테스를 운영하는 선생님이 이슈가 되거나 선생님 자체가 이제 브랜드가 됐을 때 가장 홍보 효과가 뛰어나요. 근데 제가 뭐 인싸 기질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SNS를 좀 못하겠어요. 일단 게으르고 그리고 그쪽으로 센스가 약간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근데 저는 되게 열심히 올린다고 이제 도전을 하려고 해도 뭐라고 해야 되지? 좋아요도 별로 안 눌리고 네, 이런 그러니까 느낌. 뭔가 약간 제 인사치고는 자존감이 좀 낮아. 약간 의외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내 의지랑 상관없이 SNS 상에서는 제가 인기가 비공개이네요. 비공개면은 좋아요를 팔로우 안 하면 못 누르는 거네요. 아 예전에 제가 청담에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 네. 그때는 조금 열심히 해보려고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괜히 막 사진도 예쁘게 찍어보고 거울 셀카 네. 이런 것도 좀 찍어서 올려보고 했는데 팔로우가 좀 조금씩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때 좀 재밌었는데 근데 마의 구간을 제가 넘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 남자친구랑 한번 이별을 했어요. 근데 그때 뭐 약간 단발머리 자르듯이 뭔가 모든 걸 정리하고 싶은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공개 딱 하고 이제 그 친구한테 내가 뭔가 어떤 강력한 너와 연애 끊겠다는 의지를 딱 보여주고 나서 일주일 만에 후회를 했죠. 아 지금은 남자친구가 있으신가요? 아 지금 없어요. 그래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솔로도 있고 지금 아 저도 솔로. 사장님 나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거는 뭐예요? 리포머라고 필라테스에서 가장 주가 되는 옆구리를 먼저 그리고 이건 어디에 좋은 거예요? 옆쪽에 복사근 쪽에 훈련이 많이 되고 등근육이 스트레칭이 굉장히 많이 돼요. 돌려서 이렇게 밀고 나가면 회전 운동도 되죠. 상체를 스트레칭하는 자세인데 이건 이제 필라테스 하기 전이나 후에 웜업으로 많이 필라테스를 하면 좋은 점? 일단 코어 운동이기 때문에 단전에 힘이 잘 들어가고 우리가 중력 저항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중력이 우리 막 계속 누르잖아요. 죽을 때까지 자세가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필라테스가 어떤 중력 저항을 받고 살아가기에 가장 이상적인 척추의 중립을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해주는 운동이죠. 또 어떤 분들이 찾아오세요? 자세가 안 좋은 분들이 제일 많이 와요. 거북목 이런 것도 좀 무조건 도움되죠. 필라테스 하면은 사장님처럼 다 몸매가 다 좋아지는 건가요? 기분 좋은 거 숨기지 못하는 편이죠. 아 진짜 저를 응대해주고 하시는 말씀 아세요? 사람들마다 되게 체형이 다양한데 다른 자세로 만들어주면 거기에 이렇게 딱 올발라 보이니까 몸매가 예뻐지는 게 있고 내가 가진 그 체형의 한계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체형을 만들어줄 수 있지. 그러면 허리가 아파, 막 목이 아파 이런 분들이 배우러 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거죠? 종종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래요? 네, 완쾌는 아니지만 치유? 통증은 거의 90% 치유. 완화돼요? 완화된다. 네, 통증이 완화돼요. 3-5번 정도 받아도 몸이 훨씬 개운해졌어요, 편안해졌어요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이거는 뭐예요? 동작이? 아, 요거는 이제 체어라는 기구인데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도 허벅지 힘이 엄청 날 거예요. 15년 되게 오래 하셨는데 좀 하기 싫어 이런 적은 없었어요? 저는 근데 강사가 좀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사람도 좋아하고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지금 솔로 된 기간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그리 오래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조금 제가 그 자숙한 제가 그 자숙 기간 기다리겠습니다. 아 그럼 혼자 사시는 분이세요? 자취? 아 저요? 네, 네. 저는 고향은 대구예요. 대구에 미인이 많다는 말이 여실히 드러나네요. 미인은 다 서울 올라왔죠. 자취하신 지가 몇 년 되신 거예요? 진짜 20년 된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 때부터 계속 혼자 살았으니까. 그럼 대략적인 뭐 나이가 좀 나오네요 그러면은? 되게 젊지 않으세요? 저보다 한 10살 어리실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동안이신데 몇 살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타이밍이거든요. 아 근데 너무 납득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85년생이에요. 내년이면 40이시라고요? 지금 어디에 가시는 거예요? 지도자 가장 오픈한 곳으로 이동 중이고. 와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지도자 과정을 함께해 주실 저희 고객님이시기도 하면서 강사님이신데 양다리를 이렇게 톱바 위에 발바닥을 올려놓고 쭉 가고 밀어줄게요. 5개. 다리를 조금 모을게요. 8개.
좋아요 9개. 배운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5년 정도. 와, 5년 정도 됐어요? 네. 한국에는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이렇게 이런 대화 있어요? 자연스럽게. 네, 운동하시면서 하면 돼요. 한국에는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여행으로 왔는데 좀 심심해서 일이 찾았어요. 한국에서 좋은 대표님들 만나고 그때 그래서 쭉 지금까지. 그러다가 이제 그 일은 그만두고 이제 필라테스 강사님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처음부터 우리 선생님이셨어요? 처음에는 아니고 두 번째 선생님. 그러면 누구한테 배우냐에 따라 이게 확실히 달라요? 훨씬 달라요. 아. 네. 첫 번째 선생님 별로였어요? 이렇게 달라요. 5년 정도 한국에 계시면서 한국 남자친구 만나본 적 있어요? 네. 형 말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홍콩 남자, 한국 남자 선택을 한다면은 지금 한국 인터뷰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한국 남자. 쭉 펴보세요.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4개. 많이 뛸 필요 없어요. 엉덩이 힘 딱 주세요. 5개. 좋습니다. 10개. 머리 뒤에 손깍지를 만들고 천천히 옆구리 힘으로 누웠다가 팔꿈치랑 무릎을 이렇게 붙이는 자세. 아, 진짜 유연하시다. 그 다리 찢는 거 가능하죠? 나 이 정도로 유연해. 와. 그렇게 해서 남자친구가 말 안 듣거나 속상해할 때 그 상태에서 발로 팍 때린 적 있어요? 도전해볼 계획은 있어요. 거북목에 대한 좋은 것도 있어요? 거북목? 네, 좋은 거 있죠. 등근육에 힘이 없으면 거북목이 좀 많이 생겨요. 파란쪽으로 쭉 뻗어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밀었다가 세 개 쭉 당기세요. 쭉 그렇죠. 와. 쭉 들어오세요. 그렇지, 힘주세요. 좋습니다. 이제 배부터 하나씩 내려가세요. 천천히 놓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아, 이렇게 계속 배우면은 좀 거북목 그 교정이 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북목도 교정이 많이 되고 시원하고 편안해지는. 기억에 남는 수강생 있으세요? 필라테스 오래 배우셨다가 실제로 강사님 되신 경우 있어요. 저희 고객님 중에 재밌어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지도자 과정을 이제 배우러 오잖아요. 필라테스 샵을 차릴 분들이 오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수 있고 강사 자격증을 따자마자 차리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이제 그래도 경험을 좀 쌓고 그리고 나서 건방지다? 네. 이제 막 개그를 시작하신 분이 개그 콘서트에 딱 개코즈도 너무 옛날. 여기서 나이가 나오는데. 피식 대학이라고 해도 되나? 요즘에 뭐가 같아서 요즘에는. 그래서 약간 단계를 밟아서 조금 연륜이 쌓이면 그때 그래도 본인의 것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창업을 하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쪽 시장의 전망 어때요? 필라테스가 엄청 지금 레드오션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생기지만 많이 찾고 있고요. 레드오션이라고 해서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분들은 또 경쟁 살아남는 거고. 무슨 일을 해도 그렇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드오션인 줄도 알았고 이 건물에 필라테스 센터가 많은 것도 알았어요. 그래도 내가 하니까 되겠지. 그런 마인드로 이제 뭐든 하는 거라. 그래서 어때요? 전쟁터에 들어와 보니까 매출은 괜찮아요? 제가 하는 규모에 비해서는 저는 진짜 혼자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수강을 시키는 매출은 사실 한 2천만 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와, 한 달에? 되게 조그마한 거의 구평되어 있는 센터에서 제일 처음에 그리고 실제로 제가 수업을 하루에 막 10시간씩 이렇게 하면 제가 직원이 한 명도 없이 저 혼자서 오롯이 내가 오롯이 제가 하기에는 사실 수익이 저는 그 일반 창업에 비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거는 솔직히 좀 잘 됐을 때 성공되고 안 됐을 때는 수업이 한 7개 정도는 저는 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혼자서 창업을 하시기에는 저는 나쁘지 않아요. 필라테스도 성수기 비수기가 있나요? 2월 정도 조금씩 이제 오시고 그리고 휴가철에 잘 안 돼요. 8월에는 휴가를 많이 가셔가지고 놀러들 가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돈을 휴가에 쓰고 휴가를 다녀오면 또 살이 찌잖아요. 9월이나 이렇게 휴가 딱 갔다 오셔가지고 운동을 찾으세요.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이 또 묘하게 성수기랑 맞물리네요. 네, 그래서 이번 달에도 이미 지금 재수강 고객님 좀 많으셨고 여기서 그냥 기습으로 들어갑니다. 이 영상 보고 찾아오시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혜택 아닌 혜택이 있을까요? 혜택을 다
당연히 드려야죠. 사실 여기가 지금 지도자 과정이 예. 제가 이번에 딱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다섯 기수까지는 50% 해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예. 제가 다섯 기가 아니고 그냥 그 이후에 오시더라도 50% 해드릴게요. 괜찮아요. 20기수까지. 오늘 인터뷰했는데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너무 편안하게 해주시고 긴장은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강사니까 예. 말을 계속하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말하는 거에 대한 공포심이나 뭐 불편함은 없어요. 어떤 분들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한서울 필라테스 협회를 제가 이 지도자 과정을 만들었으니까 지금은 필라테스 강사를 해보고 싶다 아니면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한 분들 혹은 필라테스 센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막막하거나 그런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문의를 주시면 제가 정말 남김없이 다 소스를 드릴 자신 있습니다. 지금도 대박 나셨지만 더욱더 번창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네.